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상사하고, 그 다음에 육효사를 하겠습니다. 육효사 할 때, 이 밖에의 괴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괴사는 딱 요겁니다. 분리, 유소, 왕이라. 이 괴 전체를 갖다가 딱 한 거리, 한 길이 되는데,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가는 바가 없이 가는 바가 지난번에 단사했지만도 이거는 순이 지지해야 된다. 순이 지지해야 된다. 순이 지지는 바로 자기 수양 때다. 이게 바로 수양할 때다. 이 수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군자. 군자는 상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소식 영허 천행 이 지지의 수양을 통해서 이 군자는 바로 소식하며 영하는 이 대자연의 원리를 숭상할 수 있는 눈을 깨린다 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가장 밖에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사를 통해서 육효사를 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 위에 사람이 편하게 누워있는 것은 이게 비궤에서 얻은 태평성대를 상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또는 성대가 자연지 시간이 지나면 소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거죠. 소인들은 거기가 사욕을 많이 주장합니다. 사욕. 군자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군자는 이 전체를 보는 거고, 소인은 사욕을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조화가 시간이 지나면은 소인들이 점점 생활이 편해지고 자기 의식이 강해지니까 이 전체에 대한 문제를 깨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 태평성 깨지는 거죠. 그 비의 세계도 비계로서 이루어놓은 태평성세가 조직을 비서가 이 아래에 있는 소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상다리를 이제 끌어모으면서 세상을 혼란을 빠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인데 분별할 변자인데 이 분별할 변자는 뭐냐면 요 다리하고 위에 깔린 이 상하고 요 사이에 있는 나눠진 거 분별이 되는 그 부위인데 요게 깎여지면 상으로 작용을 못하죠. 변이 깎이지만.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사람 자체까지 피부까지 하면서 사람을 이제 죽일 당대까지 되면서 의식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제 육효가 요 사요인데 이 사요가 오면 사람 피부까지 상할 정도로 얼굴되면 극한적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군자의 세계가 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 혼란을 극복하겠다면 의식이 요 육사효를 통해서 의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소인의 시대 속에서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각자 자기 자신임이 놀라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다 보니까 전체 사회 구조가 깨져 버리니까 이 전체 사회 구조가 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의식이 변하고 시작하는 거죠. 의식이 변화가지고 그 의식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오요 육교에서 새로운 의식을 통해서 이제 복귀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비유를 갖다 상을 통해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 전체, 이 괴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실천해야 되느냐? 그건 이것도 역시 요 분리 유유왕도 군자가 처신해야 될 문제라면 요 상황도 똑같이 군자가 처신해야 될 문제예요. 상도. 그럼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책을 통해서. 상월. 삼부 띄우고, 어지 띄우고, 박이니, 상이 이하여 부화하여 안택하니라 하나이라. 산이 땅에
붙어 있어서 박이 돼. 자,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은 이렇게 높아야 산인데, 이 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땅에. 근데 이게 허물어져 내린 거죠, 허물어. 허물 내려가지고 뭐냐면, 산이 땅에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산이 땅에 붙어버리니까, 산이 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죠. 이게 박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대혼란인 거예요, 혼란. 혼란은 박이 된 거죠. 산이 산 가치 상실해서 혼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산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박이 되니, 상이, 요 상자는 중요합니다. 표시를 해서. 왜냐면, 주역 64개 중에 끊임없이 군자가 이하여, 선왕이 이하여, 뭐 후가 이하여 이랬는데, 상이 이하여 그런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하나만이 상이. 왜? 밖에는 요 상을 이하는 게, 요 상구 요걸 잡고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구. 상구 요걸 잡고 왔기 때문에 상이 그래요. 밖에 하나만이 상이 있고 나머지는 상이 없어요. 딱 하나죠, 상이. 위에 있는 사람이, 맞아. 위에 있는 사람이 이하여 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맞아. 상이. 상이 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 말하는 거죠. 깨달아서 후화. 아래 사람들을 두텁게 해줘. 자, 이 산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산이 땅에 붙어버렸으니까 대혼란이 왔으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민이에요, 민. 백성이에요, 백성. 민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두텁게 해주냐는 거. 이 두텁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각박한 현실에 있다 마음부터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게 두텁게 해주는 게 두텁게요. 마음을 두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희망을 주고, 미래는 바뀌어진다, 좋은 일이 생겨, 희망에 긍정을 심어주는 것이 후하여, 아래 사람들한테 후하게 해주는 거야. 대긍정과 희망을 주는 게 대긍정.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제도 하시죠, 경제. 두 번째는. 경제는 뭐냐면, 아한테 그 집들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마음도 독특하게 희망과 긍정으로 바꿔주고, 경제도, 집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혼란. 왜냐면 혼란할 때 백성들이 올 때 갈 데 없을 테니까. 이게 이 밖에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 바라볼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바로 일단 먼저 마음부터 편하게 해주고, 두텁게 변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집집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자는 거야, 두 가지. 이 두 가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안택을 갖다가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국가가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더가 백성들을 두텁게 해주면은, 그 리더가 소속된 국가, 또 리더 소속된 사회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던 거죠. 그 정의천은 바로 백성을 봤던 겁니다. 그 뒤에 정의천 주워볼게요. 이천을 지금. 이 재밌어요. 간 띄우고 중어 띄우고 고는 간이 중에서 겹쳐 있으면 중은 거듭 정자. 공께 위에 거듭 겹쳐 있는 것은 삼부 띄우고 어지라. 산이 땅에 붙어 있는 상이야. 산이 땅에 붙어 있는 상이라. 간 위에 있는 거는. 산 띄우고 고기어 띄우고 치어 띄우고 반 띄우고 부착 띄우고 어지는 산은 땅에서 높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도리어 반자 도리어 반자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산은 이렇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도리어 땅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비박지 띄우고 상이라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이야 산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다는 거야 산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야 세상이 대혼란에 빠진 거죠 어떻게 소인들 때문에 소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술술을 쓰다 보니까 백성들이 대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산이 무너졌듯이 그러니까 상은 이때 위사람은 바로 상구를 말하는데 이때 위사람은 위사람은 상은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활에서 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은 위 띄우고 인군여 띄우고 거 띄우고 인상자니 이때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진 데가 있지 이거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군과 나라 인군과 또 인상자 사람 위에 거하는 자야 인군과 사람들 위에 거하는 자니 관 띄우고 박지 띄우고 상이 띄우고 후고 띄우고 기하는
이 박의 상계, 박의 상을 딱 보고서, 그리고서는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후고, 마음을 두텁고 경과인데, 후간다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하고 희망과 긍정, 미래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텁고 굳게 해준 거야. 그러면 뭐든지 낭만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후고가 되면, 마음의 후고가 되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거하는 곳도 편하게 해준 거야. 그 사는 집들을, 공간을. 일단 마음을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는, 거하는 곳도, 살겠다는, 그 사는 곳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 하단은, 아래에 있는 단은 상지본이야. 위에 있는 사는 근본이야. 아래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유 띄우고, 기본 띄우고, 고의 띄우고, 능박자이라. 그 근본이 굳건하지 않는데도, 그 근본을 굳건하게 하는데도 깎아내릴 수 있는 경우는 있지 않아. 사람이 그 근본이 아주 굳건한데도 깎아내릴 수 있는 경우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못 깎아낸다는 거예요. 고 띄우고 상지 띄우고 방은. 그러므로 위가 허물어지는 것, 깎아지는 것은, 허물어지는 것은 피를 띄우고 자아라. 바로 아래 사람들 때문에, 아래. 백성들이 포물이 끝나는 거죠. 하박지역 띄우고 상위라. 아래 사람들이 무너지면 위도 위태로워지는 거야. 위 띄우고 인상자는, 남의 위에 있는 자는, 즉,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 띄우고 이지 띄우고 여차면, 그래, 이치가 이와 같은 것을 안다면은, 안다면은, 즉 띄우고 안양 띄우고 인민하니. 그러면 그 백성들을, 인민들을 편안하게 길러줘야 돼. 그리고 그 근본을 두둑해야 돼. 그 근본은 마음이죠, 뭐. 그리고 사람, 그 사람들마다, 마음마다 근본, 희망과 꿈을 심어줘서 근본을 두둑해야 되니, 내 띄우고, 소위 띄우고, 안 띄우고, 기계라.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 사는 것을 편하게, 그들이 그 차는 것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 서왈, 서경이르기를 민유 띄우고 방분이니,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니 봉고 띄우고 방역이라.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튼튼하면 나라도 편안할 수 있다, 이 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밖에의 상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백성들한테 두터운 꿈과 희망과 긍정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밖에 갖고 있는 봄에서 리더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중들이 무너지고 끝나는 거죠. 그 지금부터는 이제 이 평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각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아래 3요까지는 상을 이해하는 거고, 아래 3요까지는 이 지금 상을 이해한 거고, 위에 요거는 인을 이해한 거다. 상위에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나눠요. 요까지는 아래 4묘는 상을 비유해서 설명했고, 요 위에 4, 5, 6효는 사람을 상징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래로 나눠진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초에 볼게요. 초에. 박상 띄우고 이족이니 멸룡이라, 멸정이라 흉하도다. 상을 깎는데, 이 상을 깎는데, 이 다리로부터, 다리를 깎아 없애는 거예요. 다리를. 다리를 깎아 없애서니, 다리를 갖다가 이랬으니, 그래서 발음이, 고음이 정이니까 정이 없어져. 이 세상을 받치고 있는 바른 이치가 없어진 거죠. 멸정이니까. 그러니까 족이 깨지면서, 족이란 것이 바로 상징성인데, 이 상을 받치는 다리니까 이 족을 없앴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받치는 이 정도 같이 없어진 거죠. 이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던 거죠. 그래서 전에 보면 음지 띄우고 방향이 자하 띄우고 이상이라. 음이 양을 갖다 깎아내린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그냥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520쪽에, 그 다음에 상활. 박상 띄우고 이종은 이 띄우고 멸하니라.
상 다리를 상을 깎아내는데 다리로부터 했다는 것은 이로써 아래를 멸한 것이다. 이 아래로 이 아래 아래에 있는 양을 죽인 것이 멸한 것이라. 다시 말해 아래에 있는 정도를 없애버린 거야. 발음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그 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취 띄우고 상족 띄우고 위상자는 다리 상의 다리를 취해서 상을 삼은 것은 이음 띄우고 침물 띄우고 양어 띄우고 하라. 이거는 음으로서 양을 음으로서 아래에서 음으로서 아래에서 양을 침몰시키는 것이야. 이음 음으로서 침몰 양어 하라. 아래에서 양을 침몰시킨 것이라. 멸음 몰란이 침멸 띄우고 정도하여 정도를 침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다리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 정도를 없앤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이 띄우사.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 사회 안정된 사회를 바치는 정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정도를. 바른 정도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소인들이. 그걸 상기했다는 거예요. 상을 통해서 그걸 상기한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 정도가 소인들이 술수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치고 그걸 없애는 거예요. 자꾸. 6위는 멸상 띄우고 이 변인이 똑같이 멸정이라 합니다. 자, 요거는 상 다리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요 중간에 위에는 상 판때기하고 아래는 조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분별이 되는 그 부위니까 요죠. 요 분별된 이 부위를 없애버린 거죠. 이 부위. 이 부위를 없애버리면 이제 곧바로 그 상하고 거의 붙어버린 거죠. 요게 변이 분별되는 자리를 없앤다는 건데 이것도 또 흉해. 이거는 역시 정도를 없애요. 정도. 이 정도, 정을 없애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행히 흉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바치는 밑바닥부터 자꾸 깎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전을 한번 볼게요. 변은 붕격 띄우고 상하라. 상하를 나누어 막은 것이야, 이게. 허리에 막은 것이야. 상지 띄우고 가냐. 상의 근간이 돼. 요거 때문에 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게, 요 판이 있기 때문에 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띄우고 치어 띄우고 변인 가끔이 변에 이르라면 이 변에 이르르면 유 띄우고 멸어 띄우고 정인이 그러면 더욱더 정도가 없어지는 것이니 흉 띄우고 익심이라 흉함이 더욱더 심해진 것이야. 그 상활 박상 띄우고 이 변은 미유 띄우고 여자였어요. 상을 깎은데 변을 한다는 것은 유, 겹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유. 여 나올까? 여. 자, 여. 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건데, 더불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하에 있는 침비도 없어요. 양이 없다는 거죠. 상하 양도 없고, 이 육의 응은 육어인데, 응도 없어. 더불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게 미유예요. 보통 일반적인 효에서는 6이는 음자리의 응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 박괴에서는 이 6이도 흉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괴에서는 6이에 중장하게 돼. 중과 정을 다 갖고 있는 6이 같으면 되게 좋은 건데 이 박괴에서는 소인들이 전부 다 설치는 세계에서는 같이 소인으로 물들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흉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 유기가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적 꿈도 있지만도 옆에서 그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그 정도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배 속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은. 한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잘 하려고 해도 주변에 전부 다 소인배가 설치면 결국은 그 소인배에 물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사와 똑같은 거죠. 이것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지 띄우고 침박 띄우고 어양하여 음이 양을 점점 깎아서 덕이 띄우고 익성하니 더욱더 성함을 얻어가지고 지어 띄우고 박변자는 박변에 병을 깎는데 변을 깎는데 이르는 것은 이양 띄우고 미유 띄우고 응녀 띄우고 고해라.
요 응려가 방금 설명 고드랍니다. 양이 응려가 있지 않은 까닭이라. 응려. 응은 오를 말하고 응은 더불어 알렸다는 비를 말해. 비. 요 비가 초요 아니면 사면대. 응비가 없는 게 바로 응려가 없는 거죠. 응려. 응려는 응과 비가 없는 거예요. 응과 비가 없는 까닭이라. 소인 띄우고 침박 띄우고 군자예요. 소인이 군자를 점점점 깎음에 약 띄우고 군자 띄우고 유예면, 만약 군자가 응려가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인은 군자로서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왜? 중정하기 때문에. 이건 중과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유어가 있다면, 그러면 즉 가이 띄우고 승 띄우고 소인아 소인을 이겨가지고 불능 띄우고 이해라. 그래가 해칠 수가 없어 음들이. 그런데 유기 띄우고 뭉이야. 그런데 오직 응함이 없어. 자기 좀 자극을 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소이 띄우고 피멸 띄우고 이해라. 그래서 바로 멸을 당해서, 멸함을 당해서, 자기 없어짐을 당해서 흉하게 되는 까닭이야.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그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63학, 63. 63은 특이한데, 63은 무구가 나와요. 무구.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른 효 같으면은, 다른 효 같으면은 63은 이 교만한 자리고, 이 아래부터 위에서니까, 하여의 제일 위에서니까,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 그래가지고 흉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밖에 가서는 깎는 때에 당했지만도, 깎지만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허물이 없게 된 이유는 굉장히 뛰어난 자기 친구였기 때문이야. 상부가 군자인데, 군자이면서 현인인데, 현인이 군자에서 자기가 또 짝이니까, 그 짝이 끊임없이 자기를 이끌어준 거야. 너 그렇게 소인배 속에 있다가 너 인생 망치니까 그러지 말고, 어? 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자꾸 자극을 주니까, 이 자극에 의해서 자기 정신을 차려서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기 속에 발음을 향해 갈 수 있는 본성이 있지만도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나쁜 데 빠지기 쉽다는 게 첫째 조건이고, 소인들이 휩쓸려 소음이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난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거나 충고를 받으면 충분히 그 소인배에 있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인배 속에 있으면서 조금만 군자적 마음이 있더라도 그 벗어나지 못하고 소인이 묵들 수 있고, 비록 그렇지만 또 뛰어난 짝이 있다면, 스승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그 속에서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어 허물을 안 짓고 있다는 게 바로 육삼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삼은 박지 띄우고 무근이라. 이 박지를 박의 때라고 할 수도 있고, 깍대, 깎이대, 이 말이죠. 깍대, 허물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소인들 속에만 깎이고 있지만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을. 박을 당하고 있지만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소인들한테 뭔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번 볼게요. 정을 한번 볼게요. 중음 띄우고, 박양지 띄우고, 시, 삼독 띄우고, 거강 띄우고, 은강하니, 중음들이 양을 깎아내는 때인데, 그런데 삼이 홀로, 거강, 삼자리니까, 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응강, 상구의 응에, 상구 강에 응하고 있으니, 여 띄우고, 상아지 띄우고, 띄우고, 이라. 상하에 있는 음과 더불어, 더불렸죠? 음과 더불어 이 달러. 자, 아래에 있는 두 음이나 위에 있는 두 음과 달러. 바로 응이기 때문에. 달러. 그래서 지 띄우고 종어 띄우고 정하니. 그래서 그 뜻이 발음을 따르게 돼. 이 소인배 속했지만도 상구의 군자 현인의 이야기 듣고 그 발음을 따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띄우고, 그 다음에 53쪽에 제 띄우고, 박지 띄우고, 시에. 박의 때에 있어서, 그
그런데도 위띠우고 무구자라 허물없게 되는 것이라. 삼지띠우고 위는 삼의 행위는 그래서 가위 선이야. 선할 수 있어. 그는 나쁜 소인데 있으면서 그 물들이지 않으니까 선할 수 있다고 말하거늘 말할 수 있거늘 가위니까 말할 수 있거늘 부름띠우고 길은 하여 길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땠냐. 그냥 무구라 했지 허물없다 그랬지 왜 길을 하다고 하지 않냐 그냥. 그랬더니 왈 방 띄우고 군음 띄우고 박양하고 지금 바야흐로 지금 바야흐로 묻음들이 약을 깎아내고 중 띄우고 소인 띄우고 해 띄우고 군자여 묻소인들이 군자를 해치고 있어. 그러니까 소인들은 아까 말해서 술수가 많고 꾀가 많고 막 하니까 군자는 단순하고 담백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소인들 많은 데는 군자 바보처럼 해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군자는 바보가 좀 이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삼수 띄우고 종정이나 삼이 비록 정을 따르나 상구의 발음을 따르고 있으나 기세 띄우고 고약이라 그 세가 외롭고 약해. 마음속에 있지만 뭔가 외롭고 약해. 소웅이 또 응하는 바 상구가 위재 띄우고 무의지 띄우고 있잖아. 이거는 상구니까 위가 없는 자리야. 고문이면서 왕의 스승이 자리니까 위검 자리이니 어 띄우고 사시아예 이때에 나노 띄우고 면이라. 이거는 화를 면하기 어렵다는 거야. 뭔가 어려움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 난자 나노 어디가 면하기 어려워. 뭐 화를 면하기 어려워. 그래서 안 띄우고 듣기려 어찌에 길할 수 있겠나기야. 화만 안 면해도 화만 안 당해도 좋지 어떻게 길할 수 있겠나기야. 이런 식에 그래서 기 띄우고 위 띄우고 무구이니 그래서 그 뜻이 무구가 될 뿐이니 응기 띄우고 무구는 그 무우라고 말한 것은 소위 띄우고 권이라 권면하니까 더욱더 선하게 살으라고 권면한 뜻이 있다는 그 속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활 상활 63의 상활 박지 띄우고 무우는 박의 때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실 띄우고 상하라 상하를 잃어버린 거야. 자 상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래에 있는 두 효 아래에 있는 두 효의 소인배적인 행동, 위에 있는 두 효의 소인배, 이 두 개를 잃어버린 거야.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을 버리고 상구를 따라간 거야. 그래서인 거죠. 그래서 전을 볼게요. 삼 띄우고, 거박이 띄우고, 무구자는, 삼이 박의 자리에 거했는데도 허물이 없는 것은, 기 띄우고, 소처 띄우고, 소처여 띄우고, 상하 띄우고, 재음 띄우고 부작이라. 그 차하는 바가 소처 띄우고 여했네요. 그 저 차하는 바가 상하의 여러 음들과 더불어졌자. 부동 같지 않으니 시 띄우고 여기 띄우고 동류 띄우고 상실이니. 그래서 그 동류와 더불어는 서로를 잃어버려서 떠났다는 거예요. 상구차에 들어왔으니 어 띄우고 처박지 띄우고 도에 박에 처하는 도에 위 띄우고 무구라. 그래서 허물없게 된 것이라. 그 뒤에는 줄 한번 읽어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육사여입니다. 육사. 이 육사여는 박의 효 중에 가장 나쁜 효입니다. 가장 나쁜 효. 자, 이거는 상궁에서 재상의 자리면서 최고의 지도자 옆에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인데, 음중에도 가장 모든 음들이 이 육사의 흐름에 맡길 정도로 강한 자리도 있으면서 음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부조차도 지금 현재 깎아질 정도로 강력한 나쁜 색에 물들어있는 거죠. 육사는 소인이 설치는 색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소인들이 하는 행위가 자기 몸까지 깎아물 정도로 완전히 소인보 속에 물들어 버린 상태예요. 그게 육사예요. 가장 나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나 볼게요. 육사는 박상 띄우고 이분이 흉하리라. 상을 깎는데 피부로서 깎아져. 피부까지 미친 거야. 피부로서 맞죠? 칼날이 지금 피부까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곧바로 흉이야, 흉. 아무 말도 흉이야, 그냥. 그래서 전도 보면 시 띄우고 박이 띄우고 상족하여
점 띄우고 치어 띄우고 부하니. 처음 상다리를 깎아서 점점 피부에 이르렀으니 부는 신지 띄우고 이라. 몸의 바깥이니 장멸 띄우고 신이라. 장차 그 몸도 없어질 당대야. 완전히 소인비에 빠져가지고 구제가 못 된다는 게 답을 하면 앞으로. 기흉 띄우고 가지라. 그 흉이 가히 알 수 있는 거야. 금장 띄우고 이성하고 양박 띄우고 이심하여. 음은 자라는 것이 이미 성해졌고 양의 깎임은 이미 심해져서 정도 띄우고 이수라. 정의 되게 바르고 고등도가 이미 다 사라져서 고변 띄우고 불은 띄우고 멸정하고 직은 띄우고 흉이라. 그러므로 곧 그 정이 멸했다고 말하지 않고 곧바로 흉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몸에 붙였으니까. 자, 상활 박상 띄우고 이분은 절근 띄우고 제하라. 절자는 간절할 절자, 매우 절자입니다. 상을 깎는데 그 칼날이 피부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 재앙이 절박하게 가까워진 거야. 매우 가까워진 거야. 그 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유고예요, 유고. 자, 유고인데, 이 유고는 꾀일 관자인데, 고기였자인데, 고기였자는 음을 상징하야. 음을 상징돼. 그러니까 음을 깨었다는 거죠. 음을 깨었다는 건 뭐냐면, 자, 피부로 상할 정도로 지금 현재 소인배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니까, 유고는 원래 왕의 자리인데, 왕이 완전히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후와 같을 정도로, 왕은 그냥 하나의, 힘이 없는 자리니까 의식이 깬 거지,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 이 세상이 이렇게 소인배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겠다면,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식이 깬 거예요, 부호는. 그래서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면은 국가 존속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게 관어의 어. 이 음들을 물고기를 이렇게 새끼에 깨듯이, 요즘 말하면 조기 한 두릅두릅 깨잖아요, 고기. 거기서 깬 거야. 이 깨었다는 것은 설득을 했다는 거죠. 이 음들이 갖고 있는 소인배적인 사고가 이 사회의 문제인 걸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그 음들 전체를 국민들이, 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마치 왕에게 총애를 받듯이 하는 거예요. 의식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식을 변화를 주니까 이 총애는 이제 상구한테 받는데,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그 변화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총애를 받는 거죠. 이 국민에 대한 상징은 관어하는 그 사람들, 관어. 관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국민들처럼 해서 마치 왕에게 총애 받듯이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바뀌어져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게 되는, 바뀌어진 거죠. 그게 오르면서 사고 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까 이 파도처럼 흘러가는 시대인데, 항상 이 극의 직전에서는, 극의 직전에서 사람들이 혼란하게 자각이 일어나서 변화가 오면 새로운 자각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자꾸 이렇게. 요 자각하는 선지자들이 결국은 국가를 항상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고. 그런 자각의 문제가 나와서 맞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유관어 관하여 고기를 깨어서 이 아래는 음들을 깨가지고 이 띄우고 국민 띄우고 총이라. 국민들처럼 윗사람에게 총애를 얻게 되면 무벌 이제 이롭지 않음이 없어. 자, 이거는 전을 봐야 돼. 전에 설명이 될 때 있으니까. 자, 박급 띄우고 군이면 박이 깎이는 것이 군의 자리까지 미치면 박지 띄우고 극이라. 그 박이 깎는 것이야 지극하게 극심한 것이라. 기흉 띄우고 가지라. 그 흉을 가히 알 수 있어. 고갱 띄우고 불은 띄우고 박이 띄우고 별 띄우고 서리하여. 그러므로 다시 경자, 다시. 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 이제. 깎는다는 박에 대한 말은 전혀 없고, 별은 별도로, 설리, 뜻을 세워서, 베풀설다, 뜻을 베풀어서, 새로운 뜻을 베풀었다니까. 그 관어지, 관어. 박이란 말이 없어, 관어를 말 바꾼 거지, 뜻을. 뜻을 갖다가, 별도로 뜻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베풀어서,
이익에 띄우고 소인 띄우고 천선지 띄우고 문예. 요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인들이 선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문을 갖다가 열어서 다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관어가 소인들한테 이러면 세상이 망하고 대혼란에서 국가가 망한다. 소인들이 낮췄으면 국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갖다 열어준 것이라. 오는 군음지 띄우고 지라. 오의 자리는 묻음의 주인공 자리야, 주인공. 주체자. 어는 음물이야. 고기는 음을 상기하는 물건이야. 고 띄우고 이위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상으로 삼아서 고기로 음물 상을 삼은 거죠. 오 띄우고 능사 띄우고 근음 띄우고 오가 능이 묻음들로 하여금 순서를 여 띄우고 관이하니 그 초구부터 차례차례대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순서의 차례를 갖다가 달 따르기를 고기를 깨는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반핵 띄우고 총회어 띄우고 재상지 띄우고 양을 그래서 도리어 우위에 있는 양의 총회를 얻는 것을 여 띄우고 궁인이며 궁인들이 임금한테 총회 받은 거죠. 궁인과 같이 하면은 그러면은 즉 띄우고 무소 띄우고 불려라. 그러면 이롭지 아니하는 바가 얻게 된다. 궁인은 궁중지 띄우고 인이니 궁중에 있는 사람이니 시첩 띄우고 시사이라. 그 왕의 시첩들이나 또 모시고 얘가 심부람 자들이라. 궁중에서 모든 사람들 그걸 전부 통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궁중일이라 했다는 거야. 이음 띄우고 언이야. 그건 전부 음으로서 말했어. 모든 음으로서 궁인을 말했다는 거야. 차 띄우고 취액 띄우고 총회지 띄우고 얘야. 그리고 또 총회의 뜻을 갖다가 획득했다고. 총회를 획득하는 거. 획총을 해야 돼. 차치 띄우고 획총을 해야 돼. 획총. 획이 뭐냐면 총회를 획득한 거예요. 총회를 획득했다는 뜻을 취하니 이 말이죠. 이 띄우고 이량 띄우고 재상하여 하나 양으로서 위에 있으면서 중음 띄우고 유 띄우고 숭존지 띄우고 돌아. 그래서 묻음들이 순종하는 뜻이 있는 것이라. 고발 띄우고 차비라. 그러므로 이 뜻을 드러내서 이 뜻을 드러내가는 결정적인 힘은 유고에 쓰고 유고가 원래 왕의 자리 천하를 다스릴 자리인데 이 혼란한 자리에서 이 음들이 전부 다 소인배의 행동을 하니까 이걸 설득해서 양에게 마음을 열게 해서 전체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이 계기가 결국은 복결을 넘어가는 거죠. 복결에서 완전히 바뀌어 시에서 바뀌어진 거죠. 그 리드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다음은 뭐 이 그 이 아래 본의도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궁인은 음이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상활 이 띄우고 궁인 띄우고 총이면 궁인으로서 총예를 얻게 되면 종 띄우고 물리라 끝내 허물이 얻게 돼. 이것도 전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군음이 소박어 띄우고 의양하여 양을 깎아서 없애가지고 이지 띄우고 어극이라 그것으로서 극한데 이르러서 유고 띄우고 양릉 띄우고 장조 솔 띄우고 군음하고 유고가 만약 장은 어른 장조야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묻음을 통솔해가지고 거니를 솔자 통솔해가지고 병수 띄우고 순사여 머리를 나란히 해서 차례대로 순서 차례대로 해서 반액 띄우고 총에 띄우고 의향이면 도리어 양에게 총애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즉 띄우고 무불 띄우고 과우라 그러면 끝내 허물이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유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고. 그럼 상구는 이 묻음들이 설치는 세계 속에서 석과 큰 사과와 같은 이상과 사상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음들이 설치는 이 소인배 세상에도 이 상구는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갖고 꿈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석관은 바로 큰 과일이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철학과 사상, 희망, 이걸 말한 거죠. 이 철학과 사상이 새로운 세계를 복겨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된 거죠. 큰 과일이 새로운 씨앗을 통해서 땅에 돋아나오듯이 이 상구가 이 소인 시대에서 고독하게 지켜온 철학과 사상이 새 시대를 열게 된 거죠. 뒤에 바로 석과예요. 자, 상구는 석과 띄우고 불식이니 군자는 득이하고 소인은 박렬이라. 오두막길 몇 자거든? 자, 석과는 이걸 갖다 먹히지 않아. 인데, 석과는 먹지 않아, 먹히지 않다. 자, 석과는 아까지만 너무너무나 거대한 사상과 희망과 꿈이기 때문에 먹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군자는 이 소인배들이 설치는 세계, 소인배들이 있던 세계에서 결국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추대해서 술에 태워준 거예요. 추대받는 거예요. 결국은 소인들이 혼란한 세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자를 알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등려예요, 등려. 등려. 소인은 박렬아. 그런데 만약 이게 포인 같으면 지붕까지 다 없애가지고 올 때 갈 때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양이 소박 띄우고 이진하고 여러 양들이 깎여서 없어지는 것이 이미 다 해가지고 도규 띄우고 상구 띄우고 일요 띄우고 상존하니 오직 홀로 상구 일요만이 여전히 있으니 여 띄우고 박대지 띄우고 과 띄우고 불견 띄우고 시가여. 자, 이 견자는 피동입니다. 자, 회하여 장견 띄우고 부생지 띄우고 리하니 엿자는 부생지 리까지 봤습니다. 자, 석과의 큰 과일이 먹힘을 당하지 않아서 불견식이니까 견자는 피동입니다. 당할 견자입니다. 불견 견자는 피동 당할 견자입니다. 자, 먹힘을 당하지 않아서 장차 다시 생겨나는 이치를 보는 것과 같아서 다시 말해 이 석과가 큰 과일, 이게 사상과 철학이니까 보통 같으니 상구 띄우고 역 띄우고 변죽 띄우고 순임이라. 상구도 또한 변한다면 순임이가 순임. 양 띄우, 아, 연 띄우고 양무 띄우고 가진지 띄우고 연이. 그러나 양은 다 없어지지 않아. 언제든지 항상 있어. 변어 띄우고 상죽 띄우고 생어 띄우고 하나여. 위에서 변하면은 아래에서 생겨나고 생겨나서 무감 띄우고 가 띄우고 용시이라. 이때 식자는 실식자입니다. 가이 용납을 쉬는 것을 용납할 틈이 없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쉬는 것을 용납할 틈이 없으니 성인 띄우고 발명 띄우고 차리하여 성인이 이 이치를 드러내 밝혔어. 이 현, 이것도 현 드러낸 현자. 이 현 띄우고 양녀 띄우고 근자지 띄우고 도 띄우고 불가 띄우고 망열하시니. 그래서 양과 군자의 도는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길지만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혹시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상월. 군자 띄우고 득연은 민 띄우고 소자요. 소인 띄우고 박년은 종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여라. 군자가 수레를 얻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실려주는 바야. 백성들이 초대하는 바라고. 어려운 난세가 되면은 그 난세 속에 소인들이 설치하다가 난세가 극해가지고 극복이 안 되면 그때는 참다운 군자를 보면 당신이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미리가 추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 실려주는 바고. 소인 박년아, 소인이 오두막지까지 다 까먹었다는 것은 이 집 지붕을 다 없애버리니까 종 불가용이라. 이런 사람은 끝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죠. 자, 마지막에 전해 할게요. 마지막 전해 할게요. 정도 띄우고 소박 띄우고 극이면 정도가 깎여서 사라짐이 이미 극하게 되면
적 띄우고 인부 띄우고 사치라. 이게 인가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다시 다 쓰러질 것을 생각이 돼요. 아, 빨리 안 된다. 혼란한 시대가 되면 그 혼란한 시대를 통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오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바로 이래 고려하면 바로 백성들은 다시 다 쓰러질 시기, 사치는 평화로운 시기죠. 평화로운 세대가 오기를 꿈꾸는 거죠. 고로 양강 띄우고 군자 띄우고 위민 띄우고 소 띄우고 승자라. 이것도 위소니까 피동이라 그랬죠. 위동, 위소, 위소 나오죠. 그게. 위소는 피동이야. 당하는 거죠. 위소. 그러면서 양강한 군자가, 상구의 양강한 군자가 백성들이 떠받들고 실려지는 바가 되는 거야. 위소는 피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위소. 위소는 피동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해가지고 받들어지고 실려지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받는 거지. 약 띄우고 소인 띄우고 처 띄우고 박지 띄우고 그러면, 그런데 만약 소인이 박에 극에 차하게 되면, 그러면 적 띄우고 소인지 궁이라. 이래 되면 소인은 궁할 뿐이야. 무슨 말이냐? 소인들은 자기 사욕에 끊임없이 있다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군자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역경에 처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가지고 궁한 상태에 끝난다는 겁니다. 군자는 국가 전체를 보면서 궁하지만도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지만도, 소인배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욕심만 치우는 시기 때문에 궁한 세계에 극하게 가면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궁함의 그치 뿐이라는 거예요. 이 소인지 궁이야. 그러니까 바로 소인은 궁할 뿐이야. 다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종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이라.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의미 없으니까. 비 띄우고 위고 띄우고 위 띄우고 소인이요. 그래서 구가 소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요. 단은 박극지 띄우고 시는, 박이 극할 때는 소인들은 이와 같이 할 뿐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상군은 지금 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만약 경우 소인일 경우는 망하고 만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지붕 뚜껑까지 단단히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저는 뭐 하기 어려웠는데, 이 박의 시대는 비의 시대가 이루어놓은 이 안정된 사회가 결국은 다시 소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고, 그 소인들이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망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스려지는 시기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기를 꿈꾸는 게 뭐냐면 상과 갖고 있는 석과, 석과는 바로 사상, 그 미래의 긍정이죠. 긍정, 희망 같은 거죠. 이런 대긍정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사상을 갖고 다음에 복개 와서 새로운 세상을 또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세가 올 때도 군자들은 그 난세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미래를 계측할 수 있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런 그 석과의 사상을 갖다가 만들어낸,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순이 지지하면서 끊임없이 그 순리를 따르면서 딱 머물어가지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런 석과의 사상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럼 아무도 그게 보지 못하고 바로 다음에 그 복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